오늘 특별히 이 아침 9월 세 번째 주일, 이제 9월도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한 번 남은 주일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한가위, 예, 명절로서는 아주 큰 절기 중에 절기입니다. 예, 오늘은 9월 세 번째 주일, 예, 저는 그래서 모든 왕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말씀 중에 가장 죄악의 우두머리,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버림받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사람 1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은 7대 왕입니다. 2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도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가 다 서열 넘버 1, 넘버 2,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백성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느냐? 우리가 사는 이 필라델피아에 교회가 한 80개 됩니다. 80개 교회도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 우리가 사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만한 이 지역에 850개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바알의 선지자가 자기 제단을 맡아서 일할 정도니까 이스라엘 전역에는 교회는 없고 기도처도 없고 말씀을 듣는 처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메마른 광야 땅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을 세워서 교회에 이렇게, 예,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돈만 주면 바알의 선지자로, 바알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이런 왕이 이스라엘을 22년 통치를 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통치를 했습니까? 우리 지금 230개 나라 중에 가장 악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22년째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13년째 지금 북한을 통치하는 김정은이가, 예, 일주일 전에 만나서 거의 3일 동안 평양에서 출발해서 러시아로 갔는데 만난 시간은 고작 회담한 시간은 2시간입니다. 4시간을 만나서 뭐 차도 마시고 뭐 이렇게 포도주도 마시고 리셉션도 있었고 했지만은 정작 대화한 시간은 2시간. 세상에서 가장, 예,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나라, 적대시하는 왕들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저들의 운명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한마음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한 대통령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모릅니다. 거의 리비아의 까다피가 45년을 리비아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예, 참 안 좋았어요. 모로코도 마찬가지고, 예, 중동 땅에 지금 봄이 왔지만 아직도 이슬람권의 세력들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도 결국은 그들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불로 심판할 그런 임박한 시간이 다가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850개 바알과 이세벨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했으니까요. 얼마나 그 죄악이 컸겠습니까? 교만한 자요 아합은 타락한 자요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불의한 자입니다. 아합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고 아버지 오므리도 왜 악한 왕이 되었습니까? 바로 아합은 시돈 땅 그 옆에 있는 우방 나라 우상의 나라죠. 그 나라의 옛 바알이 시돈 땅의 왕입니다. 옛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바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신앙 부흥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얼마나 목적이 좋습니까? 그러나 옛 바알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옛 바알로 돌아간다. 바알의 전성시기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시돈 땅의 왕 이름이 옛 바알입니다. 그 땅에 그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합이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땅 전역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 우상의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그들은 우상의 앞자리들입니다. 우두머리예요. 보면은요, 무당이 있는가 하면 무당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떡도 만들고 시름떡도 만들고 무당이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그 돕는 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옛 바알이라고 하는 이 딸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딸은 바로 바알의 가장 우두머리 그 신을 섬기는 최전방에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스라엘에 복이 오는데 보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바알은 이스라엘을 풍요하게 하는 신 그게 뭡니까? 태양을 다스리는 신 그게 바알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다스리기 때문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는 신 그게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잘 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에 풍성한 열매를 주고 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는 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 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의 제단으로 다 갑니다. 또 이 여자신입니다.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자신인데 여자는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신 사람들에게 많은 자녀의 복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 두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를 쌓다. 여호와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을 전부 그 길을 막고 여호와의 신앙을 저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전부 바알 신앙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을 완전히 멸절케 하고 종교 정책을 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바알 자기 그 왕궁에서 자기들만 섬기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제단 오늘날처럼
여러분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바알의 제단을 850개를 세워놓고 그 작은 필라델피아만한 땅에 하나님을 떠나게 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죄가 됐습니까? 아합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시돈 땅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 그게 큰 죄예요. 결혼을 잘못했어요. 결혼을.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곳곳에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악한 영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요. 이스라엘은 위대한 신앙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을 자기의 신앙의 인생의 모델로 삼았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서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따라하세요. 엘리야. 엘리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곡식을 잘되게 하고 창고를 채워주고 풍성하게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없다. 비는 바알이 내려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비는 바알이 내려주는데 어떤 선지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주지 않는다.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비는 곡식은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엘리야가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 알고 있고 어리석게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셔서 비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는 바알이 내려주고 가정에 다시 자녀들은 아세라 신이 주는 건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정면으로 누굴 반박하고 있어요? 바알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금 바로 이 우상의 죄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 땅에는 흉년에 흉년에 흉년이 지금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악의 사람은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아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를 격발케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것은 바로 바알은 가짜다. 바알은 죽은 신이다. 바알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는 신이 아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강한 자고 얼마나 왕 앞에서도 조금도 떨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입니까? 시대가 악하면 선지자도 하나님이 강한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강한 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시대가 동성연애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때 강력한 사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사자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70년도에 대부흥을 이루었던 조용기 목사님, 얼마나 강력한 주의 종입니까? 70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동서남북도 방향도 정하지 못할 때에 그러한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예, 또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 또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종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주셔가지고요, 오늘날처럼 대한민국이 놀라운 발전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요, 열왕기상 오늘 본문 16장에는 왕이 다섯 명이 나옵니다. 왕이 다섯 명이 나오는데 다섯 명이 다 악한 왕들이에요. 다섯 명이 전부 다 마지막은 쿠데타로 반역으로 전부 다 죽고 맙니다. 첫 번째 왕 바사왕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진토에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여. 첫 번째 나오는 바사왕도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의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쓸어버린다. 왕의 미래도 왕의 운명도 왕의 생명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아무리 거대한 나라여 아무리 세계 초강국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은 여러분 민주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화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 아멘.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하나님이 한번 힛김으로 입김으로 하고 풀어버리면 모리알이 제절로 남과 북으로 떠다니듯 인생은 나라도 산산조각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6절에 보니까 바사왕 엘라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 아들은 2년 만에 반역으로 죽어요. 왜 죽어요? 바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디로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느라 여호와께서 그 집 엘라 후손들을 쳤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다. 그 아들도 엘라도 마찬가지. 엘라가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반역을 일으켜 시므이라고 하는 왕이 또 일어나서 엘라를 쳐 죽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병거 절반을 통일한 동소란 장관 시므이가 왕을 보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왕 제27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계속 바로 이렇게 쿠데타로 반역죄로 물러나고 맙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왕은요 6일만 왕이 됐어요. 6일 동안 바로 이 시므이가 7일 동안 왕이 되었으나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그를 쳐서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욥기 15장 20절에 보니까요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그랬어요. 악인은 평생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왜요? 인생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호와의 손에서 그 저울에 달리면 그 저울에 그 초가 미만이 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 때도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다. 저 사람은 천번 만번 망하고 실패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그
결정권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욥기 15장 20절입니다. 욥기 15장 29절에 보니까 악인은 부유하지 못하며 재산이 있다 하여도 오래가지 못하며 사라질 것이라. 그들은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평생 가난하게 불행하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평생. 왜요?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에서 인생은 크게 되기도 하고 거기서 뻗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강성한 자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지혜로운 사람도 되고 거기서 거부도 되고 재벌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서 벗어나서는 인생은 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악인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섯 왕,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다섯 왕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인생이 다 허무합니다. 6일 만에 왕이 되었다가 다시 반역으로 쫓겨나고 죽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가치가 없어요. 왜요? 예, 욥기 15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손을 들어 여호와를 대적하여 조만하여 전능자가 여호와께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으쓱으쓱되면 큰일 나. 과시하면 안 돼. 오직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미국 뉴욕타임즈에 나와 있는 북러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 평가를 중앙일보에서 일면에 상세히 나와 있는 것을 제가 2023년 9월 13일, 예, 오늘은 17일이죠. 그러니까 4일 전에, 예, 저 러시아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을 뉴욕타임즈가 그것을 기고한 걸 중앙일보 기자가 이렇게 번역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러시아 푸틴 북한 김정은의 만남은, 예, 큰 글자 일면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탄약과 무기를 필요로 한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김정은은 3박 4일 와서 푸틴을 고작 2시간 만났습니다. 2700km를 평양에서 달려와서 정상을 2시간 딱 만나고 2시간 회의하고 그냥 혼자 러시아에서 3일 있다가 지금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예,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탄약과 무기를 필요로 하고 김정은은 체제 보장을 위해서 식량과 연료와 기름과 또 핵미사일 최신형, 예,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뭡니까?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최전방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문제가 많고 안 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이 팬데믹 이후 경제적으로 식량 위기에 처한 김정은은 러시아가 곧 생명줄이다. 이거 놓치면 체제가 무너지고 북한이 망하기 때문에 2700km를 60km로 3박 4일 동안 가는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얼마나 무능하고 또 불안하면 북한 김정은이를 만났을까요? 곧 망할 두 정상이 곧 망할 나라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가장 세상에서 최악의 최정권을 가지고 있고 최악의 나라인 북한을 만나야 하는 푸틴의 그, 예, 사정이 참으로 딱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독재자입니다. 장기 집권자입니다. 공산주의자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입니다. 저들의 독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도 문제고 북한도 문제입니다. 푸틴은 22년, 예, 김정은은 할아버지 때로부터 지금 80년, 78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78년, 거의 80년입니다 이제. 예, 자기 아버지 예 김정 예, 이 아버지가 2011년에 죽었잖아요. 예, 아버지가 2011년에 죽고 지금 13년째 예,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을 압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로부터 아버지 때로부터 그 죄를 압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 순리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마지막 운명을 압니다. 그거 모르겠습니까? 나이 30 중반 넘어가는 젊은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하고 점점점 죽음의 사망의 줄이 나를 조여온다고 하는 것을 예, 푸틴도 마찬가지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또 자기 할아버지가 죽은 것도 압니다.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인생 끝냈는지 그 마지막을 그 손자가 다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합도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전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헛된 인생.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자기를 믿는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통치자를 책임져 주시고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한마음께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생업을 하나님은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최전방에 서서 포탄이 날라와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를 비방하는 소리를 해도 내가 최전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다 하면 우리의 자손들은 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